네, 광주 서구치매안심센터와 서구체육회가 치매 예방을 위한 댄스를 만들었습니다. 트로트에 맞춰서 따라하기 쉬운 동작이 눈길을 끕니다. 강은희 기자입니다. 한 공간에서 거울을 바라보며 동작을 맞춰보는 이들. 어려운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처음부터 확인하고 나서 신나는 음악에 몸을 맡깁니다. 광주 서구치매안심센터와 서구체육회가 올해 초부터 치매 예방을 위해 만든 뻔뻔 댄스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치매 예방 수칙 333을 직접 안무에 녹여내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거나 금지하고 챙겨야 할 예방 수칙이 강조됐습니다. 특히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 체력을 관리하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공작에 담겼습니다. 강사들은 동작을 보며 많은 이들이 예방 수칙을 알수 있도록 하려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지만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이 젊은 세대와 함께 할수 있는 치매 뻔뻔 댄스는 어르신들이 신나는 음악에 몸을 맡기면서 젊은 시절을 회상할 수도 있도록 하는 취지로 만들었고요. 치매 인식 개선 챌린지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센터는 치매 인식 개선 챌린지에 참여할 주민들을 모집해 고등학교 방송반 학생들과 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댄스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치매 안심 도시 조성을 위한 선포식을 열고 숲 해설과 텃밭 가꾸기 등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 서구. 오랫동안 준비한 뻔뻔 댄스가 많은 이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NBC 뉴스 강은입니다.